자, 안녕하세요. 정댁입니다. 오늘은 이제 구어 선생님께서 이제 미션을 내주셨어요. 구어 선생님이 내주신 미션을 일단은 가운데 들어드릴게요. 난이도 노빵꾸, 맵은 중급 이상, 미션은 특수요원 1명과 타워 13개로 클리어. 그리고 첫 번째 뭐 조건이죠. 이거는 실험실 비활성화, 바나 농장도 13개, 타워에 포함.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슈퍼맨, 그 다음에 엔지니어, 블루치퍼, 잠수함 사용 불가라고 적어주셨어요. 이분 미션을 한번 깨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분 미션은 따로 뭐 프리미엄 스토어에 대한 언급은 없죠. 프리미엄 스토어에 언급은 없는데 저는 따로 언급을 안하면 웬만하면 프리미엄 스토어는 너무 치트키 같아서 비활성화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실험실도 비활성화, 아까 비활성화 돼있죠. 그쵸? 그리고 나머진 뭐 없네요 따로. 그쵸? 슈퍼맨, 엔지니어, 블루치퍼 사용 불가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그럼 역시 가트 원숭이로 가야죠. 엔지니어가 안되면은 가트 원숭이로 가도록 할게요. 요건 이제 풍선타워 디펜스라고,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많으실텐데 풍선타워 디펜스라고 원숭이 타워들로 이제 풍선을 막는 그런 게임입니다. 맵은 중급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중급으로 갈게요. 모래바다 이 맵 한번 할까? 간만에 용암원 요 맵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요 맵 한번 할게요. 방송에서는 요 맵을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요 맵에서 한번 놀아봅시다. 특수요원 한 마리 깔아도 된댔죠? 특수요원은 제일 무난한 거북이로 한 마리 갑시다. 거북이 한 마리로 제일 무난한 거북이 한 마리로 갈게요. 그리고 공짜 원숭이 지금 1 표시되어 있죠? 잠깐, 닌자 지금 공짜로 한 마리 있으니까 한 마리 팔고 얘도 한 마리 팔게요. 요 상태에서 시작을 할게요. 스타트. 네, 노빵꾸로 해달라 했으니까 노빵꾸로 때리겠습니다. 아, 풍타지 들어보기만 했어요. 요게 이제 풍타지인데 요 놈이 원숭이같이 안보여도 원숭이입니다. 일단은 요 상태에서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특수요원 한 마리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13개 타워를 쓰면 되는거죠. 13개의 타워를 써서 합시다. 요거 1200원 되자마자 지워주는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건 일단은 잘 맞고 있네요. 역시 애들 역시 잘 맞고 있어. 요거 이제 바나나 농장을 빨리 업그레이드해서 빨리 부자가 되어봅시다. 아, 소리 경쾌해보니까 잘해보여요. 아, 제가 또 이제 뭐 풍타디를 제가 또 잘하죠. 에이. 일단은 빠르게 농장 지어서 최대한 바나나 수급을 많이 한 다음에 돈을 빨리 벌어놓고 최대한 쉽게 막도록 할게요. 이번 미션은 아 이제 슬슬 업그레이드 한번 해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니 좀만 버텨야 돼. 9라운드 버티면 돼. 9라운드 한번 버텨보고. 아 이거 놓치네. 여기다가 이거 설치 좀 해주고 더 좀 설치해서 막을게요 이번에는. 그리고 이제 10라운드가 되면은 공짜 원숭이 한 마리가 더 생겼죠. 얘도 약간 명당 자리, 여기가 이제 그나마 가운데가 명당이거든요. 명당 자리에 지어가지고 막아줄게요. 소리 되게 좋죠. 이게 눈 감고 있으면은 자장가에요, 자장가. 따다다다다다다 하는 소리가 이제 되게 이제 듣기 거북한 것도 아니고 듣기 좋아가지고 눈 감고 있으면 여러분들 잠이 솔솔 올 겁니다. 아유, 또 한 마리 또 놓치네. 오케이. 11라운드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11라운드 막아서 관아 대농장 지었죠. 그 다음에 12라운드 한번 가봅시다. 여기서부터 이제 업그레이드를 슬슬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못 막냐? 막아라 제발. 하나 둘, 오케이 막았죠. 깔끔하게 375원이 되면 3중 다트를 배워서 다트 이제 3개씩 날라가거든요. 이러면 이제 되게 세져요. 아무튼 되게 세져요. 그것까지 업그레이드 해주고 또 농장을 업그레이드 좀 할게요. 그리고 사거리 업그레이드까지 하자. 지금 보시면은 이 검은색 원이 이제 사거리에요, 사거리. 근데 강화된 시력 업그레이드 하면은 사거리에 늘어났죠. 요걸 이용해서 이제 풍선들을 또 막아주시면 돼요. 풍선 터뜨린 소리로는 슈퍼몽키로 연사하는 게 너무 사죠. 맞아요. 제가 일단 슈퍼몽키를, 아, 슈퍼몽키인데 못 깔잖아. 이분 미션 내주신 분이
허뭉티를 깔지 말래요. 허원숭이를 깔지 말고 해달라고 했으니까 아쉽게도 허원숭이는 깔지 못하겠네요. 17라운드 가뿐하게, 18라운드도 가뿐하게. 지금 굉장히 농사 잘 돼있으니까 총선이 쉽게 쉽게 막히죠 지금. 아니, 뭐 초반 단계이기도 한데. 19라운드 하나 대공장 두 개 완성했죠. 지금 40원씩 올라가는 속도 보이세요? 40원씩 올라가는 속도. 그리고 이제 20라운드 돼서 또 공짜 원숭이 한 마리 생겼죠. 10라운드마다 공짜 원숭이 한 마리씩 나오고 있는데 20라운드 돼가지고 이렇게 원숭이 한 마리를 공짜로 또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21라운드 돌리면서 1200원이 되면은 바나나 공장 가격이 1200원이에요 지어주세요. 지금 돈 엄청 많이 쌓이죠? 그쵸? 그리고 더 많은 바나나까지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필수로 해주고 22라운드 드리도록 할게요. 에, 제가 또 전문가예요. 전문가. 에이, 전문가 맞습니다. 자칭 전문가. 그리고 이제 24라운드는 캐모풍선이 나요. 캐모풍선은 이제 은신풍선이죠. 번역을 하자면 은신풍선인데 이 얘네들로는 안 보여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풍선인지. 얘는 이미 이제 강화된 시력까지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더 멀리 쏘고 캐모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설명이 됐잖아. 얘 없이 한번 해볼게요. 캐모풍선은 요렇게 이제 군인처럼 군복 입은 것처럼 막 은신풍선입니다. 은신풍선이 이렇게 가는데 안 때리죠? 안 때리고 있죠?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고. 아 잠깐만 큰일 났다. 원숭이 다시 깔아야 되잖아. 아 이거 손해인데? 아 죄송합니다. 원래 요 상태였죠? 아무튼 돈 손해를 엄청 많이 봤는데 이제 보여드릴게요. 강화된 시력이 있어야지 이제 요 풍선 그냥 한방 터지니까 툭 터지죠? 얘만 지금 캐모풍선을 때릴 수가 있어요. 요런 거 조심해주셔야 돼요. 전문가가 아니라 레벨빨이요? 아 너무 섭섭하네. 어 잠깐만 게임 바로 돌렸는데? 게임 바로 돌렸는데? 큰일 났다. 아무튼 26라운드 이렇게 막아주시고 바나 대농장 4개 짓도록 할게요. 그리고 27라운드 되면은 업그레이드를 빨리 해줘서 막았죠. 그러니까 지금 한, 원숭이 한 마리는 2-3업 2-3업 되어있고 원숭이 또 한 마리는 0-3업이에요 왼쪽 사거리 업그레이드 안하고 공격력에만 또 투자를 했죠. 공격력이라고 할게요. 그쵸. 아, 만두 속 앙코님이 뭔가를 알고 계셔. 고랩도 실력입니다 여러분들. 네? 고랩이 시작하자마자 고랩인 줄 아세요? 초보 때부터 다 겪어가지고 어? 완성이 된 게 고랩이에요. 고랩. 그리고 이렇게 튼튼해 보이는 거는 이제 납풍선인데 지금 얘네는 이제 원숭이 전무 빌딩으로 이제 얘네 다트가 이제 폭발하는 다트예요. 그래서 이제 납을 녹여버리죠 그냥. 그래서 이제 납풍선을 때릴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납풍선을 못 때립니다. 일단은 바나 농장 지금 몇 개야? 1, 2, 3, 4, 5, 6, 7, 8, 9, 10, 11. 지금 타워 13개로 클리어를 하라고 했죠. 아직 13개 되려면 멀었는데. 바나 농장 지어주시고 32라운드 올려줄게요. 빨간색 풍선이랑 파란색 풍선 우르르 나오니까 쉬워. 그쵸. 여기서 이제 그 풍선 색깔이 체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빨간색 풍선은 뭐 한 대 때리면 터지고 파란색 풍선은 두 대, 초록색 풍선은 세 대, 노란색 풍선, 그 다음이 노란색인가? 노란색 풍선은 네 대, 분홍색 풍선은 다섯 대. 그리고 막 그 이상부터는 막 풍선이 막 변환하는 것도 있고 막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바나 대농장 지어주고 그 다음에 33라운드도 역시나 이제 캐모풍선 여러 대가 우르르 나와요. 캐모풍선을 우르르 나오는 거 잡으려면 얘 한 마리는 좀 벅찰 수도 있기 때문에 얘도 강화된 시력까지 업그레이드 할게. 2-3업 2-3업 두 개 시켜주면은 캐모풍선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요 가운데 있는 두 마리만 때리고 있죠. 풍선들을 이 상태로. 어머나 제가 오늘 실시간 방송 처음이라 돌리는 재미를 몰랐군요. 아 놀리는 재미요? 아, 나 놀림받고 그런 사람 아닌데. 일단은 1, 2, 3, 4, 5, 6, 7, 8, 9, 10, 11. 아직 타워 좀 더 지을 수 있어요. 최대한 많이 지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좀 잘 막고 있죠? 생각보다. 그 다음에 다트 원숭이 한 마리를 더 업그레이드를 좀 해주자. 2, 3업 해주고 잠시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여기서 이제 원숭이 마을을 하나 지을게요. 원숭이 마을은 뭐냐면
1,900원짜리인데 설명을 읽어보면 반경 내 모든 타워가 업그레이드 비용이 10%가 절감돼요. 어디 마을을 한 이쯤에 지으면 될 것 같은데. 그 막지 일단 막고 보자. 이제 막았죠. 35라운드 무지개 풍선이 나와도 무지개 풍선이 꽤나 튼튼한데 막아버리죠. 여기다가 이렇게 짓자. 이렇게 짓고 이제 타워 13개 다 됐죠. 여기서 타워 더 못 지어요 이제 저는. 그리고 36라운드 돌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바나나 공화국 이제 바나나 13송이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원래대로는 7송이를 캐고 있었는데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13송이 한 송이당 40원이에요 40원 본격 매니저가 어그로 크는 것 같군요. 재밌는 어그로면은 제가 지금 눈 감고 있겠습니다. 제가 어그로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다음이 38라운드 일단 돌려보고 재미있는 어그로는 눈을 살짝 감고 지켜보겠습니다. 바나나 농장 하나당 2,500원이거든요 팔면은. 그쵸? 여기 판매 가격 써있죠. 2,500원인데 이거를 팔고 얘까지 팔면은 오 바나나 연구시설 딱 나오죠 지금. 그쵸? 딱 나오죠. 15,130원 있는데 업그레이드 비용은 15,120원. 이걸 이제 스타트 누르고 바나나 연구시설 눌러줍니다. 돈을 엄청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얘는 다시 돈 얻는 대로 다시 하면 되죠. 이 바나나 연구시설에 나오는 이 바나나 한 상자죠. 한 상자 600원씩 줘요. 다른 바나나는 40원씩 줍니다. 한 송이다. 얘는 600원씩 주고 있죠 지금. 미쳤죠 지금. 근데 이거 막냐? 막겠지? 못 막는 거 아니지? 아 이거 좀 위험한데? 좀 위험한데? 잠깐 이거 좀 위험한데? 풍선 왜 이렇게 많이 놓지 갑자기? 어이씨 시커폈어. 그리고 마을 여기다가 하나 더 지어줄게. 원숭이들한테 마을 효과 받을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요 8,200원짜리 모아서 업그레이드 좀 할 겁니다. 경례님들 직접 어그 끄시면서 제가 무슨 어그로를 끌어요? 일단은 40라운드죠. 깨라인 풍선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게 튼튼한 풍선이 나와요. 요거 이제 변신해서 아까 8,200원짜리로 변신할 수가 있거든요. 요걸로 이제 막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을도 이제 업그레이드 좀 해주고 요 마을 업그레이드는 뭐냐면은 이제 마을 업그레이드 하면은 마을 주변에 있는 애들이 공격 속도가 15% 더 빨라지고 그 다음에 상어리도 15% 더 빨라지고 터트리는 힘 1 증가라고도 써있는데 요거는 이제 관통력이 증가하는 거고요. 요거 배우면은 이제 이 마을 주변에 있는 모든 타워가 이제 레이더 스캐너 그러니까 이제 캐모 풍선을 감지해서 때릴 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타워들이죠. 원숭이 마을은 웬만하면 필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게요. 깨라인 풍선 또 나오면은 이렇게 변신 원숭이 생긴 게 바뀌었죠. 그쵸? 최대한 빠르게 변신해주고 그 다음에 이번 라운드가 끝나면은 이거 하나 팔면 또 공장이 연구시설 하나 또 나오는데 이렇게 짓도록 할게요. 요거는 슈퍼원숭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요거는 슈퍼원숭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요게 왜 슈퍼원숭이에요? 예? 요거 어? 생긴게 다르잖아요. 생긴게 달라. 봐봐 슈퍼원숭이 요렇게 생겼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바로 지웠어요.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거 미션 실패가 아니라 아 이거 찝찝하니까 다시 하자. 찝찝하니까 여러분들이 어? 비교만 해드린거예요 비교만. 어? 슈퍼원숭이 깔았다 또 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봐요. 슈퍼원숭이랑 다르게 생겼어요. 이게 왜 슈퍼원숭이죠? 전 이해가 안 되네요. 네?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전혀 다르게 생겼죠. 옷부터 다른 걸 입고 있는데 어? 목소리 자체가 차분한 분위기에 적합하신. 네,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도 이제 차분한 분위기에 적합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제 불면증 걸렸다 하면은 제 방송 보면은 흐르륵 잠이 오는 그런 교육 방송. 지루한 방송. 네. 차분하게 지루한 그런 방송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46라운드죠 그쵸? 아 요 마을을 팔고 싶은데 일단은 요거 이제 강화는 해놓고 한 개 더 지어놓고 여기 들어가나? 안 들어가네. 아 마을이 안 들어가네. 마을 주변에 농장 좀 더 짓고 싶은데 에이
네, 46라운드 이제 드디어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죠. 퐁타디에 지금부터 이제 모아 풍선이 나와요. 모아 모아 풍선이 어떤 거냐, 엄청 튼튼해 보이지 않아? 이렇게 많이 때려도 안 돼요. 이럴 땐 변신해서 정신교육 시켜줘야지, 참교육 시켜줘야지, 그쵸? 1라운드만 더 돌릴게요. 변신 풀리기 전에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주고, 얘도 이제 공장 업그레이드 됐죠. 공장이 이제 쏠쏠하게 돈 엄청 많이 벌려. 얘가 이제 한 상자당 다섯 상자를 이제 떨구는데, 한 상자당 600원씩 먹으니까 3,000원. 한 라운드에 얘네 세 개만으로 9,000원씩 벌려. 장난 아니죠? 얘도 공장 하나만 더 만들자. 인간적으로. 9,000원씩 벌려야 돼요, 한 라운드에. 풍선 터트리는 가격까지 합하면 한 만 얼마씩 벌릴 것 같은데. 장난 아니죠? 열기고, 이게 이제 모아풍선이라고 불리거든요, 여기서. 변신 원숭이 한 마리만 더 만들자. 변신 두 마리로 해야지 어느 정도 이제 다 막을 수가 있어요. 이거 업그레이드 해주고, 다시 브라운드. 좀 이따 세레믹 풍선이 나와요. 세레믹 풍선이 이제 갑옷 풍선인데, 이 갈색, 갈색. 때리는 소리가 틀리죠? 요거는 이제 변신으로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변신으로 이렇게 쉽게 잡아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가 하트 풍선 여러 대가 나오는데, 그것도 변신해서 잡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하트 풍선 많이 나왔죠? 얘도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조심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돈이 또 쌓여서 15,120원 돼가지고, 요거 이제 투자해서 요거 업그레이드 하면 되죠. 게임 스타트하고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주고. 그리고 모합이 또 나왔어요. 열기구 또 나왔죠. 요것도 이제 변신해서 잡아주도록 할게요. 변신하면 짱 세지죠. 절대 슈퍼 원숭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을 업그레이드 좀 해주고. 변신 풀 지금 7시 반에 보면 변신 풀이 있어요. 변신 풀 변신 좀 돌려주도록 할게요. 뭐야? 어 뭐야? 만두소가 안꼬님, 어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어 뭐야? 어 방송 재밌게, 이게 아니 방송이 제가 재밌는 게 아니라 방송은 여러분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어떤 게임을 하든 이제 똑같은 제 역량을 이제 어떤 게임이 재미없고 어떤 게임이 재밌고, 물론 BJ의 역할이 막 재미없는 게임도 재미있게 만들고 처음 보는 게임도 막 알기 쉽게끔 설명해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이제 BJ 그건데, 근데 이제 방송 이제 채팅하고 이런 거 막 만들어가는 거 여러분이거든요. 아, 근데 방송 재밌게 봐주신다니까 감사하네요. 아, 가래 매드무비 봤나요? 제가 이제 롤을 그래도 못하는 편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못하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뭐 가래 장인으로 나름 유명했는데 뭐 그쵸, 아무리 그래도 가렌만 잘하면 뭐해. 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실력인데, 확실한 실력인데, 막 마스터 티어? 이게 뭐야, 마스터 이게 뭐야, 챌린저 티어 막 이럴 정도는 돼야지 막 방송을 보지. 약간 그래서 가렌 랭킹 중에서는 꽤 높은 편이었어요. 일단 여기다가 마을을 하나 더 지으면서, 와 만두속 앙코님 진짜 감사합니다. 와 제가 한 건 없지만 뭐 지으면 안 되냐, 슈퍼맨, 엔지니어, 블룬지퍼, 잠수함 사용 불가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헬기를 짓자, 헬기. 헬기, 아니 헬기 말자. 오랜만에 비행기 한번 지읍시다. 일단은 마을 업그레이드죠. 여기까지 업그레이드 하고, 네, 돈 되는 대로 비행기 좀 지을게, 비행기. 자, 지금 타워 몇 개? 1, 2, 3, 4, 5, 6, 7, 8, 20, 11. 두 개 더 지을 수 있긴 하네요, 두 개를. 이제 하나 더 지을 수 있죠, 타워. 그쵸? 요거 유령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미쳤어요, 유령 업그레이드. 보면은, 그냥 경로 좀 바뀌죠. 경로, 비행기가 다트 그냥 요 정도만 쏘잖아요, 요 정도만. 그쵸? 요 정도만 쏘고 있는데, 요 유령 업그레이드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비행기의 공격 속도가 요래요. 근데 유령 업그레이드 하면은, 따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따발총처럼 계속 나가죠. 이게 엄청 세요. 거기다 이제 폭탄까지 투하를 하기 때문에. 약간 스플래시 데미지가 있어서. 봐봐, 지금 비행기 보여요? 비행기 장난 아니죠, 지금. 비행기가 그냥 1당100 하는 거예요, 1당100. 미쳤죠, 비행기. 비행기를 좀 더 짓도록 할게요. 비행기를 여기다 지어놓고, 이렇게. 경로는 동그라미로. 변신도 해주고, 스파워즈로. 정랭님, 가래는 롤알못도 이해하기 쉬울 정도.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어, 이분들, 어? 나 지금, 제가 엎드려 있으면 되나? 엎드려 절박기 한번 하면 되나요? 제가 엎드려 있을 테니까, 빨리 저 칭찬 한 번씩만 해주세요. 칭찬 좀 해주세요.
일단 더 이상 타워를 지으면은 이제 안 되죠. 13개까지 짓기로 했으니까 미션 내용이. 그럼 이제 타워를 슬슬 팔아야겠는데. 이 원숭이들은 팔자. 이 원숭이들은 팔고 여기다가 이렇게 항공보안. 우리 막 전쟁에도 안 꿀릴 정도로 비행기를 지어놓읍시다. 비행기를 최대한 많이. 여기가 제일 많이 들어가겠죠? 비행기가. 경로는 다 동그라미가 좋은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이제 비행기. 60라운드 돼서 이 BFB라는 엄청 강한 풍선이 나와요. 근데 녹여버리죠. 이제 모압은, 모압 그 파란색 열기구는 그냥 녹아버리죠. 그럼 이제 BFB라고 이제 빨간색 큰 열기구를 뿌시면은 파란색 작은 열기구들이 나오는데 열기구들까지는 이제 그냥 클리어가 되죠. 요게 바로 비행기의 요 능력입니다. 장난 아니죠. 엄청 세죠. 이제 파란색 열기구는 그냥 녹아요. 변신 안 해도 그냥 녹죠. 지금 타워 몇 개? 1, 2, 3, 4, 5, 6, 7, 8, 9, 10, 11. 오케이. 아직 13개까지 지을 수 있으니까 두 개 더 지을 수 있어요. 장난 아니죠. 엄청 세죠, 얘네. 얘네가 진짜 엄청 셉니다, 진짜. 되게 멋있게 생겼죠, 비행기부터. 와, 진짜. 얘네로 막 오락실에 막 비행기 게임 있잖아. 막 1945 같은 거. 그런 거 가면은 그냥, 어? 다 죽었어요, 애들. 아무튼, 이렇게 강력합니다. 그리고 3라운드는, 여기는 이제, 지금 입쿠컷 당하고 있죠. 여기가 무슨 라운드냐면은, 이제, 세라믹 풍선. 아까 이제, 열기구 단위 말고, 작은 풍선 중에서 제일 튼튼한 게 세라믹 풍선이에요. 갈색 풍선. 근데, 입쿠컷 당하고 있죠. 그냥. 그쵸? 이게 이 헬기의 강력함이에요. 물량으로 나와도 그냥 썰어버리죠. 풍선 하나 터트리겠다 비행기 날리는 거 보니까. 그쵸. 약간 설정이 재밌어요. 이 게임들. 이 게임은 이제 스팀에서도 팔고, 이제 핸드폰 모바일로도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짜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닌자키위 홈페이지 가면은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무료로 뭐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타워를 하나 더 지을 수 있긴 하겠네요. 그쵸? 되게 귀엽죠? 아기자기해서 되게 귀여운 게임인데. 이렇게 타워 다 지었죠? 타워 다 지었죠? 13개. 일단은 바나나 요 농장으로 돈 좀 더 벌고 그다음에 다른 타워도 좀 지어볼게요. 모바일로도 있어요. 모바일로도 있는데 진짜 모바일로 사면은 가성비 진짜 좋아요. 지금 요즘에 뭐 세일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가격은 원래 3,800원 이제 세일해서 1,000얼마인가? 1,000얼마인가 그러고요. 근데 진짜 막 버스나 지하철 타면은 막 이동할 때 막 이 게임 하잖아요. 진짜 꿀잼이에요, 꿀잼. 진짜 이거 맵도 엄청 많아가지고 맵마다 이제 난이도도 엄청 틀리거든요.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들께 진짜 안 해보신 분들 있으면은 강추를 합니다. 강추. 6,000원 정도예요? 모바일에서? 아닌데? 그렇게 비싸요? 스팀에서는 1,800원이나 그렇고 모바일은 3,200원? 3,500원? 그 정도 했던 것 같은데? 6,000원이면은 좀 그렇네요. 네, 추천하기엔 좀 그렇네. 6,000원이면은 좀 그렇다. 네, 진짜 가성비 갑의 게임이에요. 진짜 재밌어요. 진짜 안 질리고. 진짜 이거 맵 깨고 막 하면은 진짜 엄청 재밌어요. 꿀잼입니다. 꿀잼. 진짜 제가 이제 추천하는 모바일 게임 탑3 안에 이 꿀타디가 있어요. 제가 모바일 게임 엄청 많이 해봤거든요. 이 게임 저 게임 해봤는데 컴퓨터 게임도 많이 하고. 사실 정말 재밌네 말이죠. 세일에서 지금 세일하죠. 1,300원. 되게 싸네요. 아무튼 이제 다른 타워도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보여준 거는 극소수의 타워들이죠. 뭐야, 극소수의 타워들이죠. 지금 보여드린 타워는 이제 하트 원숭이랑 이 뭐 바나 농장하고 이 마을하고 이제 이 비행기만 보여줬는데 지금 타워 엄청 많죠. 그렇죠? 막 저격수도 있어요. 저격수 막 여기다 둬도 사정거리에 막 다 닿아요. 막 저격하면서 때리고 폭탄 타워도 있고 닌자도 있어요. 닌자 표창 던지고 얼음 타워 얼리는 애 있고 막 되게 다양하니까 한번 간단하게 즐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파인애플 숫자는 요거는 이제 카운트다운이에요. 이제 파인애플 폭탄은 이 비행기가 떨궈요. 능력이 요거거든요. 3초마다 폭발 파인애플을 드롭합니다. 3초마다 이제 파인애플을 떨고 있는데 3초 있다 터져요. 이제 3, 2, 1 하고 펑 하고 터집니다. 파인애플. 근데 별로 그렇게 쓸모있는 능력은 아닌데 뭐 배우면은 뭐 나쁘지 않고 안 배워도 되나? 업그레이드 비용이 되게 싸기 때문에 이 파인애플 그냥 뭐 배워놓는 거예요. 선생님 카톡 뭐 물어봐도 되나요? 카톡이요? 뭐 네 물어보세요. 네. 벤톡 물어보실 거 있나요? 벤톡은 요거입니다. 요거 네이버까지 쳐야 돼요.
요걸로 카톡 문의하실 거 있으면은 문의해주세요. 예. 김진영님은 제가 많이 봤어요. 미누터님은 저희 항상 고마운 분이시니까. 근데 미누터님 언제 오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예, 종근은 제가 이제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쵸? 종근은 어떻게 막을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돈부터 모아서 어떤 타워든 다 씌울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감사할 것까지야, 뭐 감사할 것까지야. 뭐 그쵸? 아, 방금 왔어요. 예, 반갑습니다. 일단은 비행기 장난 아니죠? 엄청 세죠? 지금 요 튼튼해 보이는 열기구들을 잘 녹이고 있어요, 그쵸? 엄청 잘 녹이고 있습니다. 동거 어떻게 깨냐, 동거? 잠수함 안 되고, 엔지니어 블루시퍼 안 되고, 블루시퍼라도 있으면 좋은데, 슈퍼워즈. 리모델링을 한번 할까요, 리모델링? 동거를 잡는 확실한 방법은 있어요. 바로 헬기를 쓰는 거죠. 헬리콥터가, 여러분들, 이 비행기보다 헬리콥터가 훨씬 셉니다. 예, 최종윤님, 정하, 예. 이미선님이라 해야 되나? 예, 반갑습니다. 제가 방송 설정 물어서 관련 얘기 좀. 아니, 저도 방송 관련 얘기는 잘 모르긴 하는데. 예, 일단은 제가 이제 아는 내에서 이따가 방송 끝나고 답변을 해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예, 홍사디 보러 오신 분들은 다들 착하신 분들이셔가지고, 괜찮습니다. 예. 뭐 이미 뭐 뿌렸어요. 제 유튜브 카톡에 방금 이제 키키런 대리런 한 거 있잖아요. 키키런 대리런 한 것도 제 카톡으로 따로 받아가지고 한 거예요. 이미 카톡은 뿌렸습니다. 많이 신청을 해주셨지만 일단은 뭐 예, 괜찮아요. 위에 저건 이메일인가요? 저거는 이메일이 아니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에요. 오픈 채팅방. 제 오픈 채팅방인데 저기 이제 뭐 후키런 유저들이 많으시겠지만 여기 들어가시면 제가 이제 방송을 좀 랜덤하게 하잖아요. 언제 방송할지 모르고, 언제 이제 또 업로드, 그러니까 이제 영상을 또 언제 업로드할지 모르고, 언제 또 방송할지 모르고, 그리고 이제 여러 공지들 이런 거 이제 다 적어놓을 건데, 방송 저 오픈 채팅만 오시면은 이제 방송 언제 하고, 뭐 언제 뭐 방송 안 하고, 언제 뭐 동영상 올리고 이런 거를 다 아실 수가 있어요. 하이 비행기 효과가 뭐죠? 현재 다섯 번째. 예, 요거 말씀하신 거죠. 스파이 비행기. 요거는 이제 테모 풍선은 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업그레이드 할 필요는 없죠, 딱히. 요거를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은, 지금 요거 테모 풍선 있잖아요. 군인 마크처럼 돼 있는, 군용 마크처럼. 저거를 칠 수 있게 해줘요, 스파이 비행기. 근데, 이미 마을에서, 이거 오른쪽 두 번째 업그레이드, 지금 오른쪽 네 번째까지 업그레이드 다 했죠. 오른쪽 두 번째 업그레이드가 스패너 레이더라서, 지금 이 마을 범위에 있는 애들은, 아, 이제 태목풍선을 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스파이 비행기를 업그레이드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쵸? 네, 태목풍선, 은신풍선이라고 하죠. 83라운드 진행으로 할게요. 여기는 이제 모아풍선, 파란색 열기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순삭 당하죠, 그쵸? 나오자마자 좀 터지고 있죠. 자, 이제 83라운드까지는 애기 장난이었어요. 83라운드까지는 애기 장난이었는데 84라운드부터 이제 엄청 어마어마한 풍선들이 나오죠. 이제 얘네는 팔고, 아, 헬기를 지을까? 헬기가 제일 그래도 데미지가 좀 세거든요. 슈퍼원숭이랑 비슷할 정도로. 블루시퍼를 못 짓게 하니까 헬기라도 짓겠습니다. 네, 몇 개 지을 수 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아홉 개를 지을 수 있는데 네, 아홉 개 있죠. 그럼 여기에 이제 네 개, 네 개 지을 수 있네요. 네 개. 잠깐만. 아, 이거 타워 사정거리 안 닿는데. 그냥 비행기 좀 팔자. 비행기보다는 얘가 더 좋습니다. 이거 아닌데 잘못 만들었는데. 마을 팔고 다시 좀 지을게요. 오른쪽 업그레이드로. 헬기가 엄청 세 보이죠, 지금? 거의 전투 헬기인데. 헬기 좀 짓고 시작을 할게요. 헬기가 진짜 엄청 셉니다. 제가 또 헬기를 엄청 좋아하는데, 여러분들께 헬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헬기 또 지을 만한 곳이, 여기 하나 지어진다.
마을 범위 닿죠. 마을 범위 닿는데 지어줘야지 더 싼 가격에 지을 수가 있어요. 헬기가 비싸가지고 굉장히 비싸요. 보시면은 업그레이드 비용을 제가 말해드릴게요. 하나 더 들어간다. 오케이. 잘 보세요. 지금은 업그레이드 비용이 좀 싸잖아요. 초반이라서 벌써 1900원짜리예요 업그레이드. 1900원이면 마지막 업그레이드가 18,900원이에요 엄청 비싸죠. 지금 몇 개? 1, 2, 3, 4, 5, 6, 7, 8, 9, 10, 11. 타워를 두 개를 더 지을 수 있긴 한데, 타워를 여기다 지을게요. 여기다가, 여기도 제 마을이 있으니까 요것도 마을이죠. 여기다가 짓겠습니다. 추적 요 정도면은 막지 않을까 싶은데, 요 정도면은 84, 85라운드 막지 않을까 싶네요. 요거 건물 헬기의 단점이 너무 이게 건물 짓는 거를 많이 차지해요. 몇 개 못 짓죠, 그쵸? 예, 이거는, 이것도 이제 캐모를 때릴 수 있게 업그레이드 하는 건데, 요것도 이제 업그레이드 안 하는 이유가 이 마을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이죠, 그쵸? 방송 방제요? 왜요? 방송 방제 뭐 잘못되어 있나요? 정댕님 방제 좀 제발 바꿔주세요. 왜요? 홍사디 맞는데요? 홍사디 맞지 않나요? 방제? 홍사디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로 못 깰려나? 일단 84라운드는 깨겠죠? 그리고 이 마을의 스킬도 있어요. 마을의 스킬. 마을 스킬 지금 7시 방향에 두 개 있다고 되어있죠. 이 마을 두 개가. 오, BFB 녹는 거 보여요, 지금? BFB 완전 녹았죠. 마을 스킬 두 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스타크래프트 아시는 분 계신가요? 스타크래프트에서 이제 마린이 스팀팩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면 읽어드릴게요. 능력이 뭐냐면은 스킬 능력. 반경 내 타워의 공격 속도 돌파. 그리고 사정거리가 10초 동안 증가를 한다고 하죠. 그렇죠? 공격 속도랑 사정거리가 증가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스팀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스타크래프트에 이제 85라운드 대망의 85라운드 갑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처음 보시죠. 종그 등급의 이제 검은색 제일 큰 열기구라 보시면 돼요. 일단 스팀팩 한번 빨게요. 공격 좀 쓰고. 진짜 안 터지죠. 진짜 엄청 안 터진데 이거 깨겠다. 이거. 역시 헬기가 이거 비행기만으로였으면 못 깼을 것 같은데. 아, 역시 헬기가 요렇게 좋습니다. 슈퍼원숭이랑 막 뭔가 이제 지금 국어선생님께서 내주신 미션이 이제 슈퍼맨, 엔지니어, 블루지퍼, 잠수함 사용 불가라고 했는데 이게 다 종그 이런 애들 막 다 잘 잡는 애들을 못쓰게 했어요. 근데 안 쓰고 깼죠, 그쵸? 자, 여기서 이제 국어선생님의 미션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